인천. 인천대교 숭어 홀치기 장례입니다. 홀치기. 홀치기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풀치는 거예요. 풀 쳐서 걸리면 땡 잡은 거고, 풀 쳐서 못 잡으면 에라이씨. 이게 홀치기 맛이다. 어, 그니까. 네, 이게 숭어. 머리가 달렸으면 이 맛이 더 커져. 무슨 물고기예요? 숭어, 숭어. 숭어요? 여기는 숭어 홀치기로 유명하대요. 이거 진짜 잡은 거예요? 네. 우와, 사진 찍어도 돼요? 네. 찍은 거 어때요? 얼마나 맛있는데 이게. 이거 먹다가 횟집 가서 못 먹어요. 아. 우와. 대박이다. 이거 완전 자연산 아니야? 한 다섯 명은 충분히 먹어요 이거. 이야, 와, 근데 대박이다. 사장님 완전 운 좋다. 저기는 아예 못 잡으시던데. 못 잡더라고. 나 거기서 잡다 이리 내려다가 여기 했다니까요. 여기 자전거 여기 있잖아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완전 네. 완전 대박이다. 인천 영종대교. 아니. 대교 밑에 이렇게 숭어 홀치기. 인천대교는 저 멀리 송도 보이시죠? 송도에서 인천대교를 따라서 영종도 쪽에 숭어 홀치기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인천대교 다리 밑에 인천대교 역사관이 있습니다. 기념관 밑에 다리 밑에 이렇게 숭어 홀치기. 도로 이거 갖다 놓은 건가? 어, 이거는 짠 거지. 숭어 홀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 멀리 인천 국제공항으로 내리는 비행기도 보이죠. 숭어 훌치기를 하고 있어요. 잡았어? 근데 잡는 사람이 없다. 그냥 저 위에. 저 끝에까지 있네. 사람들 많네. 참숭어 훌치기. 참숭어 훌치기. 아니?
갯벌이 있어서 그런지 흙탕물이다. 쇠 아니니까. 인천국제공항으로 내리는 비행기도 보이고요. 그 앞쪽 참숭어 훌치기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인천대교 와. 아, 이 바다 같다, 오빠. 그치? 응. 저 끝이 안 보이잖아. 바다는 저렇게 끝이. 좁아. 이제 눌렀어? 봐봐. 그래, 뗐잖아. 여기 다 뛰다. 봐봐. 크다. 약 올리는 것 같네. 그치? 오! 너무 멀리. 인천대교 아래 숭어 낚시하시는 강태공들. 그래, 강태공 맞아. 오빠 지금 생각났지? 아니, 알고 있었지. 강태공들이 참숭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숭어 낚시. 오늘은 물때가 조금 더 들어온 오물입니다. 오물. 물이 더 이렇게 많이 만조시 밀물로 많이 차야지 숭어떼들이 가까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오늘은 오물. 근데 내일은 육물이 되면 이렇게 더 가까이 물이 차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숭어를 잘 낚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인천대교 아래 숭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려면 여기는 그냥 낚시 던져놓고 앉아있는다고? 아,
아니 오빠는 홀치기 하고 있고 나는 여기서 먹어. 그거는 대본 보고 있겠다고. 그 일은 오빠가 하라는 얘기지. 오빠 차 여기 다니잖아. 여기까지 빨리 다 못 다녀. 아니라고! 자전거들은 여기 있잖아. 여기까지 빨리 못 다닌다. 여기 바보야. 아니라고! 인천대교 다리 밑에 삼숭어 훌치기. 아주 명소입니다.